오케이, 세빈이 2의 16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었나요? 네? 뭐지? 뭐 배웠는지 몰라요? 이제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색깔. 오케이, 뭐 계절에 따라서 뭔가 자꾸 변하는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오케이, 그래서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is the sky. sky? Sky, 안만 길어봤자. It. Okay. What color is it? Okay, 그래서 요거 읽어보세요. Is it? 아, 아니, 그래? it is. Okay. 요거 읽어보세요. Is it?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고요.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네요. Is. Okay, 그래서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The sky is blue. Okay. The sky is blue. So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에? 어디에요? 계속 그러네. 언니, 어디로? 실수가 아니고 모르는 거구나. 왜, 어디로? 아, 어디로야, 얘가? 어디면 어디? 어디에? 아, 어디에야? 왜, 아, 얘가 어디에면은, 그러면 얘는 뭐 해? 어? 얘는 뭐 하냐고. 아, 이게 그들이야? 아니요? 너 전번에 내가 똑같이 또 설명했었어. 어? 얘가 그들이, 어, 거기 나 또. 얘가 그들이면, 그럼 얘는 뭐 해? 내가 지난번 수업했는 거, 내가 녹화했는 거 틀어서 보여줄까? 어? 네가 이렇게 또 이상한 소리 하길래 내가 대열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언니야,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해서 그 아, 예, 그러세요. 어디로는 어디 했더니 어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대열가 무슨 어디 아니 근데 거긴가? 아 거기다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란 뜻도 있고 또 뭐? 아무 뜻도 없어요. 아무 뜻도 없을 때의 특징은? 뒤에 비동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비단은 있다라고 해야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돼요. 중에서 무슨 뜻이 된 거야?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네요. 네. 아무 뜻 없이 있다. 근데 왜 여기는 there 비동사는 is, am도 있잖아. there is 하면 왜안 돼? 구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누가 구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름들 여기 있네.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요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건 is야, 데이 is야, 데이 are야. 데이 아 그래서 여기에 얘를 써야지. is를 쓰면 안 된다. 맞아요 in 이제는 the 안 된다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어디가 영어로 뭐야? 왜 오케이. 오케이.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이네. What? What 그 하늘 이었는데 뭐를 하나 앞에다 갖다 붙이니까 인 오케이. 어디로 바뀌었네요. 이는 어디 어디 속에란 뜻이죠. 네. Okay, 그다음 계속해서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오케이,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field? The field is yellow. Very yellow. 노란색인 이유는 들판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네. Hey.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Hey,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Okay, 그래서 a lot of rice의 뜻은 많은 쌀. 많은 쌀. Okay,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구름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였어?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아까는 there are였죠. 근데 네. 이번에는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are가 아니고 네. there is 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있대요? 누가? 많은 쌀. 많은 쌀. 다시 말해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이 있는 거야. 그것. 오케이.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이번엔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forest is sky. The green. 다시.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forest? What color is the forest? 했더니.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mountain forest. Okay.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이번엔 누가 있대? 누가? 나무지가 동물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 오케이. 그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데어에 누가 할 듯? 어디에 어디로 또 저런다. 맞아. 거기에 거기로 아무 뜻도 없다. 거기에 거기로 뭐 자꾸 어디에야 어디에는 뭔 자꾸 어디에야 몇 번 얘기해 줘야 돼요? 어? 한 100번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요. 헤이. 계속해서 Now the sky is black. 헤이. Now the sky is blac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이제 Now 하늘은 sky 무슨 색이니가 되겠죠. Now sky is color. What color? Now color is the sky. Now color는 도대체 뭐야? 지금 색깔이야? Now color? 이제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color is the sky? 헤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color is the sky now? What color is the sky now?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sky now? What color is the sky now? 했더니 Now the sky is black. The sky is black now. 해도 네. 되겠네요. 네.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언제 어딘 언제 그렇죠. 언제가 영어로 뭐야? Now. 왜? 언제? 언제가 now야? 언제요? 언제가 영어로 뭔지 아직 몰라? 질문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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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ield. On the field. 다시.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There's a lot of snow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Hey, 누가 있대? 많은 눈이 있대요. Hey, 그러면 a lot of snow의 뜻은? 많은 눈. 한번 길어봤자. It. 왜 이시야? 눈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덩어리예요. 눈 많기 때문에 한 덩어리야? 네. 셀 수 없어요. 눈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덩어리. 맞죠.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오케이. 숲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운틴이 보이는 모양이네요. 숲이 왜 사라졌을까? 나무를 쓱쓱 그렇죠. 다 패버렸죠.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이번엔 누가 있대? 사람들이 있대요. 헤이. 안만 길어봤자 있대.
day. is야? day. s가 안 붙었지만 네. 오케이. 보통은 쓸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둘 이상 있을 때는 books.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여러 개 있을 때는 person.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person. 단어의 모습이 입니다. 네. a person. 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a person. 오케이. 두 사람 이상이면 people, a person, people, a person. 이런 식으로 하는 녀석 또 있어요. 발 하나는 fruit, a fruit. 발 둘 이상이면 feet. 그래, 본 적 있어. 이 하나면 네? 이빨 하나 a tooth, a tooth, a tooth, a tooth, a tooth. 둘 이상이면 a tooth. 아, 둘 이상인데도 어를 넣어요? 어가 무슨 뜻인데 쓰는 거예요? 어가 무슨 뜻이냐고 쓰는 거냐고 이거? 하나의 둘 이상인데 여기다 어를 왜 써? 양치질 해라. 에? 양치질 해라 배웠어 너.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ooth 안 하죠? 양치질 할 때 이 하나 닦아요? 다 닦아요? 다 닦죠. 둘 이상 닦아야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시고 말하기 아주 잘했습니다.